아버님께는 비밀? 네, 내가 과장님 어서 오세요. 초라해 샘인데 어디로 나갑니까? 젤다 공주한테 가보라는데. 또 숨겨진 곳이 있나 보죠? 이거 폭탄으로 터트리면 이 밑에 굴 같은 게 있을 거예요 아마. 응? 여긴 뭐야? 그러게 말입니다. 대요정의 샘이 또 있네. 어머나 무서운 대요정. 대요정을 만나보겠습니다. 자, 여러분 놀랄 준비하시고요. 자, 준비하세요. 마루엠님 어서오시고, 김태민님 반갑습니다. 아, 봉관전 TV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라라라라라. 야! 광년이죠, 기본적으로. 대여정이 아니라. 뭘 준 거죠? 페르바람? 오, 던져놓은. 그때는 되게 획기적이었고, 놀라운 요소가들이 굉장히 대단했던 그런 게임이죠. 조랄샘. 어디로 가야지? 나갈 수 있나? 코너보너님 반갑습니다. 어서 오시고요. 에보나를 얻는 일인데, 에보나를 얻기 위해서 선결돼야 될 사건을 치르질 못했어요. 그냥 막 빨리빨리 진행만 하려고 하다 보니까. 이 녀석이 미래에는 목장의 주인이 돼 있죠. 자, 목장에 말들이 있고요. 아이쿠야, 왜 이? 네네네. 왜 무서워하는 거야, 임마? 노래를 어떻게 배우죠? 노래가 뭔데? 가르쳐줘야 될 거 아니야. 나나나. 그렇죠? 좋아요. 나나나 마지막 입세님 반갑습니다. 어서 오시고요. 자, 자 에브나의 노래를 익혔습니다. 에브나 앞에서 한번 불러볼까요? 나나나나. 잠깐만 불러줄게. 자,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다. 열려라 참깨. 이런 놈들하고 내가 싸워야겠지. 훔! 무유. 자, 이벤트가 발생했습니다.
그런 건 아니고. 아하! 이변이 일어난 것 같습니다. 헤랄 왕국에. 기억이 났습니다. 무언가 잘못된 거야, 지금. 다녀가죠. 자, 젤다를 네, 유모가 데리고 가고 있습니다. 자, 강속구. 자, 강력한 힘으로 던졌죠. 자, 물 속에 퐁당 무언가가 빠졌습니다. 가논 드로프! 어흥! 가논 드로프가 탄 게 말이 아니라 개처럼 보이는 건 저의 착각이죠. 자, 아니, 타 있는 놈이 개인가? 쟤 놓친 건가? 꼬마야, 방금 지나간 백마가 어느 쪽으로 갔는지 말하거라. 시더, 돈 내놔. 돈 좀 말해줄게. 뭐, 나와 붙어볼 테냐? 재밌군. 마음에 들었어. 하도겐! 아니, 불꽃 슛인데 지금? 피광 통키에? 지금 불꽃 마크 다섯 개 봤어요, 여러분? 피광 통키 아는 사람 있나? 가논돌프, 세계를 지배할 인물이다. 하세요. 젠다만 주세요, 그냥. 저에게. 자, 우프푸님 반갑습니다. 어서오세요. 자, 도랑에 뭔가 지금 떨어졌죠? 도랑을 확인해 보겠습니다. 어디 보자. 도랑! 내놔! 내꺼야! 으에! 이거 못 집니? 바보니? 멍충이니? 집으라고! 오카리나다, 오카리나. 왜 못 집지? 이거? 오카리나, 오카리나. 이게 시간의 오카리나 같아. 빠라바밤! 네네네, 알겠습니다. 근데 다른 분들은 젤다 하지 말래요, 지금. 난리야. 젤다 하지 말라고. 안 구해주면은 이제 이상해지는 거지. 젤다의 그 어두운 황공의 시대가 막 열리고 막 그럴 수가 있어요. 자, 시간의 신전에서 젤다가 기다리고 있네요. 여기서 아무튼 지게 되면 그 암울한 세계관인 황궁의 시대가 열리고 여기서 이기면 뭐 스카이 소드로 되고 뭐 아무튼 그렇게 됐을 거야 아마. 연역이 아마 이미 늦었답니다. 뭐였지? 자오리도 스카이림 하면서 그냥 도적 길드만 해. 뭐하러 그 세상을 구하고 자빠졌어. 도적 길드 쾌나 해. 돈이나 벌고 그래. 돈 많이 주잖아. 암살 막 하고 다니면. 도적이 아니라 암살 길드 브라더우드. 녹티스님, 스파이크님 반갑습니다. 어서오세요. 그래, 암살이나 돈이나 벌어. 거기서 뭐하러 드래곤들이랑 싸우고 그러니. 낮이 됐어? 시간의 신전 어디로 가야 되니? 근데 시간의 신전 어떻게 가야 되지? 잠깐만 공략을 볼게요. 시간의 신전이 이 안에 있었나? 어디로 가야 돼? 모르겠어. 자, 끄면은 저 안티가 걸립니다.
근데 해상도가 워낙 낮기 때문에 안티가 걸려봤자예요. 오랜만이다! 시간의 신전! 마스터 스워드를 여기서 얻어야 되나요? 시간의 검을. 이건 뭐야? 이건 처음 본다? 에? 뭐라고? 무비를 보는 거야? 인투 무비? 오, 이런 게 있어? 네네네. 아니, 게임 소리가 작다 그래서 계속 키웠거든요? 소리 굉장히 키운 상태인데 오늘 뭔가 좀 이상한 것 같은데? 자, 오카리나를 불러봅시다. 시간의 오카리나. 아, 사리아가 줬던 오카리나는 버렸죠, 벌써. 냉정하게. 은근히 냉정한 남자야. 허벌나게 소리가 쫙 나오네. 다른 분들도 안 들려요?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어. 잠깐만. 여기서 불러? 아, 여기다 놓으라고? 보석을 놓으라고? 놓아, 놔! 그 정도면 되잖아. 에이, 노래부터 불러? 희한하네? 어제랑, 네, 스칼렛님 어서오시고, 프라다님 반갑습니다. 어제랑 건드리질 않았거든요? 근데 소리가 이렇게 작을 리가 없는데? 그러면 다시 캡처 카드를 움켰다가 켜보죠. 희한하네. 자, 어쨌든 시간에 신전 열렸습니다. 문이. 하얀 우유님, 새해 2003년 반갑습니다. 자, 보입니다. 거대한 거민 마스터 스워드. 용자만이 뽑을 수가 있대요. 모르겠어요. 이제 커진지 확실히 기억이 안 나요. 근데 저는, 저 개인적으로는 황혼의 공주 분위기가 더 좋았던 것 같아요. 저는 좀 암울한 걸 좋아해서 황혼의 공주가 지금까지 했던 젤다 중에 제일 분위기는 제 마음에 들었던 것 같아요. 내용을 이렇게 쭉 보다 보면 뭐, 내용도 그냥 뭐, 젤다 같은 내용인데. 자, 가논드로프가 갑자기 튀어나왔습니다. 무섭게 공중부양으로 수고했군, 꼬마야. 내 생각대로 시간 해보도록 하는 연세는 내가 쥐고 있었군. 자, 김은세 풍으로 제가 한번 더빙을 해보겠습니다. 내 녀석이 나를 성지로 안내할 줄이야. 고맙군. 김은세 변태죠? 기분이 좋다는. 네네네. 원브레스 쓰리 수레님 반갑습니다. 어서오세요. 김은세 있나? 자니 바비, 깨어나라. 선택받은 자, 자니 바비. 여기 어디죠? 여기가 시간의 신전인가? 알았다 놈. 나의 이름은 라우. 그 옛날 시간의 신전을 만들고 성지와 길을 이은 자로다. 이곳은 현자의 방! 성지의 중심인 빛의 신전에 남겨진 마지막 요새.
내가 시간에 좌대에서 뽑은 퇴마이가 마스터 소드. 그것이 성지로 가는 마지막 열쇠였느니라. 자, 침착하게. 어머나! 늠름해졌구나. 자, 소년이 됐습니다. 꼬마에서. 아지님, 반갑습니다. 마술사님 어서오시고요. 먼저 TV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커졌어. 성장했다고. 자, 성검이래요. 그리고 시간의 용자로서의 자격이 있는 자만이 좌대에서 뽑을 수 있는 거. 하나, 너는 시간의 용자로서 아직 너무나 어렸다. 네네, 시리우스님 감사합니다. 추천? 추천, 좋지. 7년이나 잠들어 있었나요? 네, 알겠습니다. 네네네. 알았어요. 자, 세상이 좀 상태가 안 좋아졌다는 얘기를 하는 것 같아요. 현자의 힘이 남아있어. 그래, 여섯 명의 현자를 찾아 떠나는 거였지, 이제 보니까. 어머나! 몇 K죠? 설마 24겠죠? 자, 빛의 메달을 획득했습니다. 자, 표정이 굉장히 밝아요. 그래요. 여섯 명의 현자를 던전마다 구하러 다니는 내용이었던 것 같아요. 참, 오래전이다. 정말 오래됐다. 아무래도 그렇죠, 표정이. 네네네네. 이 시간에 신전으로 돌아왔습니다. 7년이 지났다고 하네요. 자, 어른이 됐으면 가장 먼저 해야 될 것은 에보나를 만들어. 어머나! 어머나, 이 오토코! 자, 호전적이죠? 그건 친구 마크 아니니, 친구 마크. 시간의 용사야. 세계가 악의 지배를 받게 될 때, 성지로부터 목소리에 눈을 뜬 자들 다섯 개의 신전에 있나니. 하나는 깊은 숲에, 하나는 높은 산에, 하나는 넓은 호수에, 하나는 죽음을 가네! 하나는 사막의 여신에! 눈을 뜬 자들은 시간의 용사와 함께 악을 보게 이윽고 평화의 빛을 찾게 되리라. 자, 시크족 사이에 전해지는 신전이다. 전설이다. 시크하네요. 시크족의 생존자 시크. 여섯 명 아닌가요? 자, 숲에 있는 숲속으로 가서 커리코? 커리코 마을로 가라고? 숲으로 가려면 언제는? 뭐라는 거야? 숲으로 가려면 언제는? 뭐? 카카리코? 숲? 코끼리잖아 거기는. 카카리코로 가라고? 가보죠. 가랬는데. 자, 가보겠습니다. 디아블로는 모르겠어. 나 그게 디아블로랑 이걸 재미를 못 느껴. 디아블로2 옛날에 원이지 원을 했었어요. 원을 했는데 재미가 없더라고요. 퉁. 띠용용용용용용용용용 12시입니다. 자, 세상이 완전히 황폐화되었습니다. 자, 완전히 퇴락했죠. 이 마을이. 준비다. 좀비다, 좀비. 도마! 딸 어떡하려는 거야, 이 미친. 야이! 자, 좀비들만 있고.
자식들이 나를 물어봐? 나 자리밥이야. 까부지 말란 말이야. 문이 안 된 것들. 나 좀비들의 소울이 됐습니다. 제로 승렬님 어서오세요. 오랜만에 오셨습니다. 제로님. 아, 제로님은 저거 했어요? 저 구입하셨어요? 몬스터 헌터. 지금 한 20일 동안 몬스터 헌터 했는데. 딱 20일 정도 했구나. 모넌. 네, 어릴 때는 저게 조금. 징그러웠죠. 카카리코는 저기, 아, 카카리코가 아니라 우리 목장으로 먼저 가야 됩니다. 목장을 먼저 가야 돼. 오늘 사셨어요? 그랬구나. 자, 그래요, 그래요. 자, 계속 굴러가자. 자, 목장에 먼저 가서 해야 될 일이 있습니다. 이게 또 한 번 얘기하는데, 제 친구가 닌텐도 64를 이것 때문에, 다른 게임 때문에도 샀지만, 이것 때문에 일찍 샀다가 2년을 기다렸어요, 발매가. 계속 연기돼가지고. 아마 이거를, 아무튼, 미야모토라는 양반이 완벽한 게임을 만들기 위해서 노력을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계속 2년간, 어쨌든 나왔어요. 나와서 재밌게 했어. 공략본을 보고 했는데, 이러니까 공략본을 보고 해야 될 거 아닙니까? 공략본에 제일 마지막에, 마지막 보스 던전에 가기 전에, 자, 이 목장을 소개해 준 거예요. 목장에서 뭐뭐를 하면, 어? 말을 얻을 수가 있게 된다, 에보나를. 뭐? 사실은, 자, 어릴 때 만났던 소녀네요. 딸내미. 목장주의 딸내미죠. 말들이 좋아하는 노래가 뭔데? 내 오카리나로 한번 불러줄까? 한번 빠람빠람빠람 불어봐! 300시간? 300시간 했다고? 지옥이다! 어쨌든 그 공략집에는 이 게임의 말미에서야 이 목장에 대해서 소개를 시켜줬죠. 그리고 그 친구도 이 하이랄 왕국을 달려다니다가 마지막에 이 에보나를 얻었는데요. 전혀 그렇지가 않죠. 성인이 되자마자 에보나 얻을 수 있습니다. 론론 목장에서 론론 목장의 결투를 이기고 나면 참 슬픈 옛 이야기죠. 자, 루얄님, 굿잡님 반갑습니다. 어서오세요. 여보게. 자, 가논드로프가에 이거 어떻게 하지? 승부 거는 거? 아, 승부가 아니라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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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싸우는 거 어떻게 하지? 한번 타야 되나? 어? 잠깐만. 저게 에보나죠? 저쪽에 있는 게. 예예예. 예, 예. 어, 도망간다 역시 에보나는. 에보나의 노래. 자, 에보나의 노래 불렀습니다. 버그는 아닌데 별로 할 게 없어요. 자, 에보나가 가까이 왔죠? 오랜만이다, 에보나야. 디디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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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잘한다, 우리 에보나! 히리야! 이건 왜 못 넘을까? 예보나가 어때? 할래요! 자, 레이스 한 판.
자, 당근을 초반부터 너무 많이 쓰면 안 돼요. 자, 연속을 하고 이겨야 됩니다. 이겨야만. 이제 손이 미끄러져. 별건 아닌데. 잘한다! 우리 애보다 잘한다! 자, 상대가 안 되죠. 전혀 안 돼. 용이님, 바나나. 반갑습니다. 모두 반갑고요. 그래요? 한 번 더 시합을 하자고 합니다. 어찌 될 것인지 잠시 봤대. 아, 제 이름이 뭐였죠? 인고? 이런 얍사반노. 이번에 좀 더 어려워진 것 같아요. 자, 진로를 막아야죠. 자, 조금 그래요. 자, 다 왔죠? 자, 됐습니다. 좋아요, 이겼습니다. 안녕. 자, 망했네요. 자, 못 나간다고 걸어 잠갔습니다. 헤이야, 저 넘어가 제발. 됐어요, 넘었습니다. 자, 넘어왔죠. 자, 에보나를 얻었으니까 이것저것 다 탐험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에보나 친구와 함께